적용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그런데도 여기 봐. 부재기. 그 자리에 가지 않은 자가 그 자리를 논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부재기비. 그 직책을 가져보지 않은 자가, 저기 우리 저 의장님 이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인사 좀 하세요. 여기 이제 고양시 의회 의장님. 네, 저는 저 작년도에 TV 보고 여름철 비 오는 날 부인과 같이 하늘궁을 쭉 둘러보다가 저 허경영 총장님이 전에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좀 마침 비가 와서 잠깐 둘러봤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아이고, 악수 한번 하시. 예, 의장님이 한번 저 옛날에 오셨어. 오셔서 그때는 저하고 인사를 안 했죠. 예, 구경만 하고 가셨는데 오늘 들리셨어. 예. 그러니까 의장님만 빼고 지금 여기 온 분들은 전체는 지금 부재기위 영능력자의 자리에 올라가 봐야 불모기정, 그러니까 부재기정의 기위라는 건 그 사람의 고양시 의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고양시 의장이 잘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모기정, 그 사람의 정치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야. 아, 맞아 맞아. 어떻게 제자가 요새는 제자가 자기 선생 점수를 매겨. 이거는 좀 곤란해요. 알았죠? 아, 이게 어떻게 돼? 스승이 되어보지도 않은 자식 자녀들이 스승의 점수를 평가하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냥 스승의 가치가 하락해버린 거야. 아니, 의장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의장이 뭐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정사정자야. 이거는 도말 못 자고 불모 기정이라. 그 사람이 하는 정치를 논하지 말라 이거야. 맞아 맞아요. 아니, 부재기위라는 건 신인이 뭐 신인의 자리에 있어보지 않은 자가 신인의 그 능력을 논하지 말아 이거야. 지가 신인이면은 나한테 논할 수 있겠지. 지가 우주를 만든 신이면은 나를 보고 논하는. 지는 그냥 인간이면서 신인이 어떻다 저렇다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맞죠? 종교는 스승들이야. 종교 지도자는. 근데 인간들이 그 종교 지도자를 정치인들이 비난하면 되나? 그 종교 지도자도 정치인을 잘 비난 안 해. 왜? 서로 라이벌 관계. 알겠죠? 물론 우리는 데모크라시는 시아크라시가 아니야. 시아크라시는 신정정치. 신이 먼저고 그 다음 대통령이야. 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란이 그래요. 이란이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야. 민주주의적 신정주의. 투표는 하기는 하는데 대통령이 그 종교의 일곱 번째 서열이야. 맞아 맞아. 아니, 이란의 대통령이 국가 서열에서 일곱 번째야. 그 앞에 뭐가 있어?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위에 쭉 있는 거야. 호메뇽이 있고 그 밑에 차례대로 해서 대통령이 밑에 있다 이 말. 무슨 얘기야?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성직자들이 더 높고 그 다음 나라의 대통령이 일곱 번째 서열이야. 그거는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 그러니까 시아크라시는 신정주의인데 민주주의, 데모크라시하고는 좀 달라요. 민주주의적 신정주의, 데모크라틱 시아크라시. 이란 정치가 그래. 알겠죠? 내가 나중에 세우는 세계 정부는 시아크라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갓 시아크라시야. 아, 가디즘 시아크라시.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시아크라시.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부재기위, 그 자리에 있어보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를 함부로 논하지 말라. 이게 남의 말을 함부로 하라 소리야 말라 소리야? 여러분이
하늘궁의 허경영의 위치에 있어 보지 않으면서 뭐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어려서는 아버지를 뭐 아버지가 어려서 바라보는 아버지는 좀 다르죠? 아버지가 대통령 정도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겠죠? 점점 커보니까 아버지가 점점 가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지.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아기처럼 바뀌어. 그리고 아버지가 처치곤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받아오는 월급이 병원비로 다 들어갈 정도로 아버지가 집안에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아버지와 내 어머니와 내가 1cm 거리에 있었어.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1cm, 1cm 떨어져. 대학교 다닐 때는 보통 1km까지 떨어져. 맞아. 가까이 왔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심해져. 그러다가 유학 가면은 몇만 킬로가 떨어져 버려. 아, 그래, 안 그래. 결혼하고 유학 가면은 이건 완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의 거리가 이게 확 늘어나 버려. 그다음부터는 집에 가면 엄마가 애들은 전부 몇십 킬로, 뭐 몇만 킬로 다 밖으로 도망갔어. 그래, 안 그래. 자기에게 젖을 달라고 매달린 애가 있나 없나? 없는 거야. 자기 사방 1m, 5m 안에도 없어. 집이 한 20m 되면 20m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죠? 점점 고독해지죠? 이렇게 되면서 인간이 고독해지면서 가치가 하락하는 거야. 그런 게 외국에 간 아들이 엄마가 왜 아직도 안 돌아가고 살아있나? 아버지가 왜 아직도 안 돌아갔지? 아버지가 지금 90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며느리가 있을까 없을까? 아버지, 아버지 빨리 가셔야 우리가 미국에서 달러 번 돈 그 한 달에 몇 불씩 몇천 불, 백 불씩 보내는 거 이거 안 보낼 텐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시골에 앉아가지고 돌아가지도 않고 90 몇 살까지 쌩쌩하고 아들아 하고 전화 오고 막 이러거든. 야, 이런 사람도 있어, 그죠? 이러니까 갈수록 아버지와 자녀는 실질적인 거리도 떨어지고 마음의 거리도 떨어져 버려요. 참 안 보면 멀어져. 그러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들이 떨어져 나가도 항상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노인들은 고독을 느껴. 맞아. 아, 형 눈앞에서 아물거리긴 하는데 만져보니까 없네. 아, 이게 지금 미국에 있잖아. 아, 이거 집에 가면 그 뽀글뽀글하던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게 인간의 말년이 이건가? 내가 이 공간을 위해서 싸웠나? 응? 공간이 멀어지는 거야. 빅뱅 되듯이. 다 사라져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골에 그 정든 시골의 오두막집마저 점점 나중에 멀어져 버려. 안 보여, 나중에는. 돌아가는 거야. 알겠죠? 이런 무상한 세상을 여러분들은 그걸 그때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뭐 이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아. 남는 것은 고독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는 누가 같이 죽어주는 사람이 없어.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궁에 오는 사람들은 죽어갈 때 어머 나 백궁을 가게 돼 있는 티켓이 있어. 어머 나 백궁에 명패했어. 축복받아서 이 사람은 방에 앉아서 문지방하고도 대화가 되고 이거하고도 되나 안 되나? 다 되는 거야. 집안에 있는 꽃나무하고도 대화가 돼요. 우리 되죠? 되지? 대화가 된단 말이야. 근데 축복을 안 받는 사람 대화되나?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